안녕하세요여러분털뭉치입니다이번영상은요즘대유행을하고있는메탈사로만드는네트백을보여드릴게요3년여전에만들었었던디자인을살려서반짝임을가득담은메탈사로재탄생시켜보았습니다가방이비어있을때보다는물건을넣었을때더예쁜네트백이에요처짐도적어서실용적으로사용하시기에도좋습니다여름과정말잘어울리는핫한아이템이니여러분도한번도전해보세요화면에보이는실버색상이원작코스를그대로만든 M 사이즈이고오로라화이트색상이원작사이즈와비슷하게크기를조절해서만든라지사이즈입니다영상은기존설명영상에수정된부분을추가로재촬영하여편집해두었습니다자그럼재료소개부터해드릴게요제가사용한실은메탈몽입니다영상에서설명하는 M 사이즈기준으로두볼이사용되고요라지사이즈를뜨실분들은세볼을준비해주시면됩니다그리고코바늘은4호 2.5mm 코바늘돗바늘단수링가위준비해주세요메탈몽은약 1mm 두께의매우얇은실이에요안쪽에있는힘심질을메탈필름이돌돌돌감싸고있는형태의특수사입니다그러다보니뜨는과정에서이필름이밀려서흰심지가살짝살짝보일수있어요그래도크게티가날정도는아니기때문에크게염려하진않으셔도되는데요만약에한번쭉떴다가풀어버릴경우에는이필름이밀리는현상이조금더심하게보일수있으니까그점은참고해주세요가능하다면한번에쭉뜨시는걸추천드립니다이메탈몽이미끌거리는소재이다보니까조심히다루지않으면실이좀엉키기쉽습니다이실에끼워져있었던고무줄을잘보관하셨다가뜨개를쉴때는다시이렇게잘묶어서보관을해주시고요뜨는내내조심조심다서엉키지않게주의해주세요그리고메탈몽은부드러움을최대한살려주려고노력을했지만그래도털실처럼엄청부드러운소재는아니에요그래서이실이스치는왼손의검지손가락이부분이뜨는과정에서조금쓸리게되면아플수있어요이거를예방해주기위해서는이손가락에밴드를붙여서보호를해주시거나니팅링을사용하시는방법도추천드립니다이메탈사가조금까다로운실이지만떠놓고나면또그만큼예쁘기도하니까요메탈몽과함께뜨개의색다른즐거움을경험해보세요자그럼사이즈를먼저확인해보고시작해보겠습니다가방의가로길이는약 26cm 정도나옵니다 26cm 가나와도물론예쁘지만저는이것보다약 1, 2cm 정도넓은것도안정감이있을것같아서무늬를한무늬만추가해서60호로시작코스를잡고뜨시는방법도추천드립니다제예상으로는60호까지는두볼내로안전하게가능할것같은데만약에그이상으로크기를더크게키우시거나라지사이즈를뜨실분들은안전하게세볼을준비해주셔야합니다가방의총높이는약 32cm 정도나옵니다여기손잡이의가장끝지점부터가방몸통부분끝부분까지는살짝늘렸을때약 27cm 정도되는길이에요그리고라지사이즈도 cm 를한번재볼게요라지사이즈의가로길이는약 34cm 정도됩니다높이는약 32cm 로동일하고요손잡이끝부분부터가방의가장위쪽부분까지살짝여유있게늘렸을때약 30cm 정도나옵니다여러분이원하는가로세로길이에맞춰서자유롭게조절해서만들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자앞부분무늬설명하는부분은예전에파피루스실을사용했던설명영상을그대로가지고왔습니다화면상코가더잘보이기도하고앞부분의무늬설명은변경되는부분이없어서그대로쭉보고떠주시면돼요다만방금설명드렸던것처럼그시작코스는규칙에맞춰서여러분이스스로조절해서떠주시면됩니다그리고이윗부분을뜨는부분은조금추가적으로변경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추가로재촬영을해서뒷부분에영상을붙여놓았어요아마쉽고재미있게뜨실수있을겁니다자그럼본격적으로시작해볼게요손에실을잡고첫코는매듭으로꽉당겨주세요이위로사슬뜨기를떠주겠습니다57코떠주세요이무늬의패턴은4의배수플러스1코로설정해주시면되는데저는57코를잡고떠주겠습니다자이렇게사슬뜨기를57코떠줬습니다이위로사슬뜨기를하나둘
세 개에 세워주겠습니다. 한길긴뜨기에 기둥 사슬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사슬이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사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슬은 돌아왔을 때 첫 코 자리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거꾸로 세볼게요. 단수링 표시해놓은 코부터 하나, 둘, 세 개. 이거는 기둥 사슬이고 그 밑에 네 번째 코. 거꾸로 네 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넣는데 이때 사슬 머리의 윗부분과 뒤쪽에 코산을 같이 주워서 떠주세요. 바늘 위에는 두 가닥의 실이 있고 아래에는 한 가닥이 있어야 합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떠줍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같은 코에 넣어주세요. 방금 한길긴뜨기 넣었던 그 코에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계속 같은 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코를 건너뛸 거예요. 이 무늬가 4의 배수 플러스 1이었던 이유가 한 코는 사용을 하고 세 코는 건너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슬 4개를 지금 사용을 하죠. 이거를 한 패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끝부분에서는 마지막에 무늬 하나가 들어간 상태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무늬 하나를 만들어줬으면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건너 띄워주세요. 사용 한 코 말고 그 옆에부터 하나, 둘, 세 개 건너 띄고 그 옆에 여기에다가 실을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중간에 세 코를 건너뛴 셈이 되죠? 한 번 더 바늘 찔러넣고 한길긴뜨기. 자, 지금 두 개를 해줬어요. 여기 처음에는 사슬이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슬과 그 옆에 한길긴뜨기까지 해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셈인데 여기는 기둥 사슬을 세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 처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고 중간에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넣어줍니다. 자, 이게 이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무늬 하나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세 코를 건너뛰어야 되죠? 중간에 하나, 둘, 세 개 건너뛰어서 네 번째 코에 바늘 찔러넣고 계속 반 코와 코산을 함께 주워서 터주세요.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한 개, 두 개 넣어주세요. 쉽죠? 이거의 반복입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이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중간에 건너뛰는 코는 세 코이고요. 여기 처음에 첫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코수를 정확하게 잘 세서 떠주셨다면 여기 이 첫 번째 코에 이 무늬 하나를 넣어주면서 끝나게 될 거예요. 이 첫 번째 코까지 쭉 같은 방법으로 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건너뛰는 코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네 번째 코에 실을 걸어서 반 코와 코산을 함께 주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시고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다시 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넣어주세요. 계속 반복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 둘, 세 코 건너뛰고 여기가 첫 번째로 사슬 만들어줬던 코죠. 여기까지 무늬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에까지 마지막 무늬를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세 개에 떠줄게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사슬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 편물을 이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반대편을 보면서 떠줄 겁니다. 근데 반대편을 볼 때는 쉬워요. 이 앞쪽 면에서 이미 들어갔던 그 구멍에 바늘을 찔러넣고 떠주시면 됩니다. 실을 한번 걸고 여기 마지막 무늬를 만들어줬던 그 구멍에 바늘 찔러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두 개 떠줍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면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이제 또 중간에 세 코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굳이 세보지 않아도 알겠죠? 여기 커져있는 이 구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감고 뜨시면 편하겠죠?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쭉 떠줘서 여기 이 부분까지 떠줄게요. 자, 이렇게 쭉 떠와서 여기 마지막 끝부분에도 같은 무늬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또 두 개.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개 떠준 다음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던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단수링은 빼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을 시작할 때 코는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지금 코가 여기 첫 번째 코에 있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까지 코를 이동해 줄 겁니다. 이동해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빼뜨기를 사용해서 이동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코 이동은 매 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단을 시작할 때 코 이동을 해주면서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두 번째 한길긴뜨기죠. 이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사슬에 바늘을 찔러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코가 여기에 있던 코가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라고 했죠. 이 가운데까지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줄게요. 가운데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뒤에 있는 고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 있었던 코가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이 무늬의 가운데 부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코를 이동하는 걸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 코 이동을 해주시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가 가운데로 이동을 했으니 두 번째 단을 시작해볼게요. 계속 같은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시작은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예요.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고 이 세 번째 코에는 단수링으로 표시,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무늬를 만들 때 했던 것처럼 한길긴뜨기는 하나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슬뜨기 세 개가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넣어주세요. 이 구멍에 넣으시면 됩니다. 커다란 구멍에 바늘을 그냥 찔러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을 걸고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이 다음 무늬의 중앙 부분입니다. 이 커다란 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으시면 돼요. 실 걸고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 해줘야 되죠. 두 개 하고 사슬 하나 하고 또 한길긴뜨기 두 개 떠줍니다. 무늬 하나를 또 만들어줬어요. 이제 다음 무늬의 중앙에 또 들어갈게요. 여기죠? 커다란 구멍에
그대로반을찔러넣으시면됩니다굉장히쉽죠이거의무한반복입니다중간에는사슬뜨기하나한길긴뜨기하나둘여기이끝부분코너에서우리가공간을만들어준곳에도무늬를하나더만들건데요그부분은또보여드릴게요일단쭉같은방법으로무늬를넣어주고오겠습니다자여기끝부분인데요여기무늬가운데부분에또다시무늬하나를만들어주고그리고여기우리공간을만들어줬던곳이에요코너부분인데사슬뜨기를3개떠줬던구간입니다여기사슬뜨기3개있는부분에도무늬를만들어줄게요자실걸고이사슬뜨기를위쪽에두고공간이생긴곳으로바늘을찔러넣어주세요똑같이만들어주시면됩니다한길긴뜨기두개하고사슬뜨기하나하고한길긴뜨기두개해주세요자그다음에자연스럽게돌아가게되죠편물을이렇게돌려서이번에는무늬의가운데에또다시무늬를만들어주시면됩니다사슬뜨기하나한길긴뜨기두개자이렇게자연스럽게코너를돌아서반대쪽으로오게됐어요반대쪽도쭉떠주고요반대쪽끝부분에도이런식으로사슬뜨기세워줬던곳있죠이사슬뜨기떠줬던곳에구멍에도바늘찔러넣어서무늬를만들어주시면됩니다일단여기서부터쭉또무늬를넣어주고오겠습니다자여기끝부분입니다여기도마지막무늬위에또무늬를만들어주시고그리고여기코너부분에도무늬를넣어주세요여기는사슬뜨기3개가들어갔던곳이죠그아래커다란구멍에바늘을넣어서똑같이무늬를만들어주시면됩니다자이렇게무늬를만들어주고편물은이제우리가계속보고있던쪽으로접어줄게요무늬를보면서뜨는쪽이겉면을향하도록해주겠습니다이렇게접어주시면돼요자이제두번째단까지떴으면세번째단부터는계속같은패턴의반복입니다이제이코너부분도사라지고코너위에무늬를넣어줬기때문에계속무늬만있을거예요무늬의가운데부분에다가넣어가면서단을올려주시면됩니다자여기단수링을꽂아놨던첫번째코에다가빼뜨기를해줄게요그리고여기가운데로이동을해줘야하죠지금여기에있기때문에바로옆에있는한길긴뜨기코로빼뜨기이동하고그다음에가운데구멍에다가도빼뜨기로이동을해주세요그리고사슬뜨기를하나둘세개세워줍니다단수링표시를해주고구멍에바늘을찔러넣어서한길긴뜨기사슬뜨기하나하고한길긴뜨기두개넣어주세요단을올라가는방법은이렇게떠주시면돼요계속단을올라가는코는요무늬가될거예요여기이무늬가계속첫번째무늬가되면서단이올라갈겁니다자이제여러분이원하는높이만큼가방을올려줄게요같은방법으로계속반복하면서단을올려주고오겠습니다자저는이렇게단을쭉올려줬습니다자이아래쪽에우리가처음사슬뜨기로시작했던시작점바로위쪽에있는이무늬부터쭉무늬를세웠을때는34개의무늬를올려줬습니다여기끝부분까지이무늬하나가한단이에요이무늬를이렇게같은라인을타고세워주시면됩니다이제이위쪽으로짧은뜨기단을올려주고되돌아짧은뜨기까지떠주면서마무리를해줄게요지금이위치는34번째단의마지막무늬까지만들어준거고요자34번째단을마무리하는빼뜨기를떠주세요그리고사슬뜨기를하나세워주세요이다음단은짧은뜨기로한바퀴를둘러줄거예요자방금빼뜨기를넣어줬었던첫번째코에다가
그대로바늘을찔러넣고짧은뜨기를떠줍니다짧은뜨기로한바퀴를둘러줄거기때문에코이동을해줄필요는없어요첫번째코에다가단스링으로체크를해놓을게요그리고그옆에있는코에다가도짧은뜨기를넣어줍니다자이번단을뜰때는이한길긴뜨기를넣어줬었던이코들만주워서짧은뜨기를떠주겠습니다이중간에들어갔었던사슬뜨기이부분에다가는짧은뜨기를넣지않고한길긴뜨기가들어갔었던이무늬에다가만짧은뜨기를떠줄게요이위쪽에보이는사슬바늘을이렇게찔러넣고짧은뜨기떠주시면됩니다한길긴뜨기위쪽만찾아서이사슬머리에다가한코씩넣어주시면됩니다자한길긴뜨기위쪽그옆에도자여기중간에벌어지는이부분은건너뛰고요그옆에있는한길긴뜨기위쪽머리만주워주세요이렇게한바퀴를둘러주고오겠습니다자이렇게한바퀴를돌아와서단스링을꽂아놨었던첫번째코에다가뜨기를해줄게요그리고사슬뜨기를하나세워줍니다그리고빼뜨기해줬었던첫번째코에다시한번바늘찔러넣고짧은뜨기를떠주세요단스링으로다시체크를해놓고요이제는한코에하나씩짧은뜨기를넣어주시면돼요바로옆에있는코에도바늘찔러넣고짧은뜨기모든코에다가한코에하나씩짧은뜨기를넣어주시면됩니다한바퀴돌려주고올게요자이렇게짧은뜨기를두바퀴돌려줬습니다지금이상태에서살짝오므라들었다해도너무걱정하지마세요우리되돌아짧은뜨기를해주게되면또살짝벌어질거예요자이상태에서첫번째코에다가빼뜨기를해주고요마지막단은되돌아짧은뜨기로떠주겠습니다기둥사슬코는사슬뜨기하나로세워주시고요되돌아짧은뜨기는뜨개방향이오른쪽에서왼쪽이아니라왼쪽에서오른쪽으로진행합니다자우리지금까지짧은뜨기떴던거비슷하게뜰건데요뜨개방향만바뀔거예요그리고코를찔러넣는위치가가장위쪽에있는이사슬머리가아니라우리가35단첫번째짧은뜨기단을떠줄때들어갔었던그위치에다가바늘을넣어주시면됩니다그위치는우리마지막무늬를만들어줘서이한길긴뜨기위쪽에다가짧은뜨기넣었잖아요그때넣었었던이구멍이에요한길긴뜨기끝부분에있는이구멍여기에다가하나씩넣어주시면됩니다중간에도이렇게하나가있겠죠자한무늬당하나둘셋네개씩넣어주시면돼요자왔던길을거꾸로되돌아간다는느낌으로여기가첫번째코가되겠죠여기에다가바늘찔러넣고실을끌고쭉당겨줍니다너무지나치게당겨버리게되면또과하게늘어질수있으니까적당히당겨주시고짧은뜨기뜨듯이이렇게통과해주시면돼요그옆에있는코도손으로잘벌려보면한길긴뜨기위쪽에구멍이하나있을거예요짧은뜨기가들어갔었던그코에다가바늘한번더찔러넣고실을끌고와서이렇게살짝위쪽으로당겨주고짧은뜨기떠주시면됩니다그옆에있는한길긴뜨기끝에있는이구멍에도바늘찔러넣고실끌고와서짧은뜨기그옆에도이렇게반복을해줍니다네개의되돌아짧은뜨기를떠줬습니다이무늬하나당네개씩반복해서넣어주시면돼요그옆에는여기끝에있는이구멍이되겠죠이렇게한무늬당4개의되돌아짧은뜨기를반복하면서이가장마지막단을쭉떠주고오겠습니다자이렇게한바퀴를돌아와서처음에무늬를시작했었던이부분바로옆에무늬의마지막한길긴뜨기끝에있는구멍여기까지되돌아짧은뜨기를모두넣어주시면됩니다여기가되겠죠여기에다가바늘찔러넣고마지막되돌아짧은뜨기뜨고실을쭉늘려서잘라줄게요그대로뒤쪽으로빼주시고요돗바늘을끼워주시면됩니다자여기첫번째되돌아짧은뜨기코와마지막되돌아짧은뜨기코사이에살짝공간이있잖아요여기이부분은돗바늘을이용해서조금채워줄게요이렇게이런식으로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중간에 빈틈없이 채워주고요. 실을 안쪽으로 보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한 가닥을 살짝 돗바늘로 들어서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통과를 해줄게요. 그래서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쭉 돗바늘을 통과하면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통과를 해주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한 땀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했었던 이 길을 되돌아서 다시 통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지막 단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서 가방에 달아볼게요. 자, 끈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끝에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에 연결해서 가방에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남겨주시고요. 이 위쪽에다가 첫 코는 매듭, 그리고 사슬뜨기를 3개 올려줍니다. 이렇게 사슬뜨기 3개를 올려주고 거꾸로 3, 2, 1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근데 이때 실을 한번 감아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사슬뜨기 코에 위쪽 반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줄게요. 자, 여기 V 모양 첫 번째 코 위쪽에 있는 반 코에 실을 한번 건 상태에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쭉 당겨주세요. 이 세 번째 사슬이 있는 위치까지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게 한 번의 동작이고요. 이 동작을 총 다섯 번 반복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실을 바늘에 걸어서 같은 위치에 들어가줍니다. 첫 번째 사슬에 위쪽 반 코에 바늘 찔러넣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당겨주세요. 같은 높이까지 끌어올려주시고요. 한 번 더 쭉 빼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가 네 번째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 바늘에 이렇게 많은 실들이 걸려있을 텐데요. 이거를 한 번에 코바늘에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때 실을 빼는 과정에서 이 코바늘의 머리가 앞을 향하고 있거나 위를 향하고 있으면 뺄 수 없어요. 무조건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실을 걸고 그대로 한 번에 통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 두 개를 세워줄 거예요. 하나는 이 고리들을 딱 조여주는 사슬, 그리고 하나는 기둥이 되는 사슬을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편모를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 사슬은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 작은 크기의 사슬 두 개를 만들어주시고 이 끈을 돌려줄 건데요. 돌려주는 방향은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이걸 구슬이라고 부를게요. 이 구슬과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사슬들을 살짝 벌려보면 공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늘 찔러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구슬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걸고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푹 찔러 넣어서 실을 쭉 당겨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손으로 잘 잡은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바늘의 머리가 아래를 향할 때 뒤쪽으로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딱 조여주고 기둥이 되는 사슬뜨기까지. 작은 사슬뜨기 두 개를 세워주시고요. 또 편모를 돌려줍니다. 같은 방향, 항상 이쪽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돌리면 또 우리가 만들어준 구슬을 오른쪽에 잡고 이 왼쪽에는 사슬이 잡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사슬이 이 편모를 돌렸을 때 왼쪽에서 잡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구슬과 사슬뜨기 두 개, 요거 사이에 있는 이 구멍,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실을 한번 걸고 들어가죠.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줍니다.
요 밑부분 잘 잡아주고 실 걸어서 바늘의 머리가 아래를 향할 때 뒤쪽으로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딱 조여주시고 기둥사슬 하나. 그 다음 편물 같은 방향으로 또 돌려줍니다. 굿을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 사슬뜨기 이렇게 잡아서 벌려보면 구멍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실 걸어서 바늘 찔러넣고 쭉 당겨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해 줍니다. 사슬 하나, 둘 세워줍니다. 이 동작을 여러분이 원하는 가방끈의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구슬의 개수를 세는 건 좀 무의미해요. 여러분 손땀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센치를 재어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길이의 끈 두 줄을 만들어주고 올게요. 그리고 끈을 마무리하고 가방에 달아주는 부분까지는 또 원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또 다음 영상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두 개 세워주잖아요. 편물 돌리고 굿을 만들지 말고 이 상태 그대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방과 달기 위해서 넉넉한 길이로 남겨주시고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손톱으로 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끈을 두 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가방에 달아볼게요. 가방의 아랫부분을 보면 이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모서리를 만들 때 사슬 3개를 세워줬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으로부터 쭉 타고 올라가서 무늬를 여기가 중앙이 됩니다. 중앙에 살짝 표시를 하고 반대쪽에도 표시를 해볼게요. 아래 부분에서 찾았을 때 모서리 부분, 우리가 처음에 사슬뜨기 3개를 세워줬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슬뜨기 위에 무늬를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 무늬를 쭉 타고 올라가 주세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표시를 할게요. 자, 이 무늬는 가운데에 두고 그 앞에 무늬부터 세줄 거예요. 얘는 두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달아주겠습니다. 끈 한쪽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뒤로 끈을 넣어주세요. 무늬의 중앙으로 끈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 중앙은 두고 그 앞에부터, 얘가 중앙이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무늬에 우리가 방금 연결한 끈을 꼬이지 않게 쭉 훑어주고 끼워주세요. 앞에서 뒤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끈 다는 위치는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달아봤을 때는 네 번째 부분을 달았을 때 가장 예뻐서 저는 여기에 다는 겁니다. 자, 끈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돗바늘을 준비해주시고 길게 남겨놨던 꼬리실에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끈을 앞에서 집어넣었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줬던 곳을 감쌀 수 있게 요렇게 너무 바짝 빼지 마시고 한 구슬 정도가 되돌아 짧은뜨기 무늬를 요렇게 감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끈과 달아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구멍 있죠? 이쪽으로 빼주시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연결해주시면 돼요. 튼튼하게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해줄게요. 구멍으로 나왔다가 아래로 들어가서 이 되돌아 짧은뜨기 무늬를 통과시켜서 뒤로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구멍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또 아래 되돌아 짧은뜨기를 했던 그 중앙으로 들어가서 빼주세요. 여러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끈을잡아당겨도특별히늘어나거나벌어지는게없는지확인해주시고뒷부분에서마무리를해줄게요되돌아짧은뜨기중앙으로실을빼준상태고요가까운한땀을살짝뜰게요통과시켜서고리가완전히작아지기전에고리안으로바늘을통과시키고매듭을지어주세요자그리고옆으로살살숨겨주세요쭉쭉이동을했다가끝부분에한땀을두고다시왔던길을되돌아갑니다그래서우리가매듭을지어줬던곳근처로다시실을빼주세요그리고잘라주겠습니다끈4개를모두같은방법으로연결해주시면돼요이쪽도같은방법으로연결해주시고그리고반대쪽에서도끈을넣는위치는얘는중앙으로두고그옆에문이하나둘셋네번째여기에끈한쪽넣어주시고여기도우리가표시해놨던여기는중앙으로두고그옆에부터하나둘셋네번째여기에끈을넣어주시면됩니다이렇게넣을때끈이꼬이는부분이없는지확인을한번해주고넣어주세요그리고끈을가방과연결하는방법은제가방금보여드린방법대로해주시면돼요4개의끈을모두달아주고오겠습니다자이렇게가방끈4곳을모두달아줬습니다이번시간에도따라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어요안녕